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조경제타운, 비타민 사업, 무한상상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한상상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한상상실도 이름만 들어도 무한한 뭐 상상을 펼쳐라 뭐 이런 이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해서 네. 무한상상실인데요. 무한상상실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네. 실제로 만들어보는 아, 중요한 그런 부분이네요. 곳입니다.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전문 업체나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을 DIY, Do It Yourself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보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무한상상실은 메이커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40여 개그 무한상상실이 지금 개설 운영 중에 있고요. 2017년까지는 이제 전국 227개 시, 군, 구당 한 개소씩 지금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한 시간 이내에 무한상상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무한상상실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무한하게 상상을 펼치면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만들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무한상상실은 전국에 주로 과학관, 도서관, 또 주민센터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입니다. 네.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목공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성형, 네. 이런 기본 작업은 물론 되지요. 또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3D 프린터, 3D 프린팅 작업이라든가 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한 작업이라든가 또는 뭐 레이저 커팅이라든가 CNC라든가 이렇게 수준 높은 작업도 네.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겁이 나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이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 문을 두드리면은 그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익혀주는 워크숍이 수시로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네. 가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사용법도 알게 되고 네.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사실, 예. 거기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은 과천에 가시면은 네. SF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SF 영화도 찍을 수가 있고 예. 소설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것까지 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뉴스에서도 다룬 바가 있고 저희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뭐 네. 3D 프린트, 뭐 SF, 뭐 가상현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에서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가격도 그렇습니다. 비싸고요. 네. 그런데 여기 가면 이런 것을 경험해 볼수 있다니까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특히 이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이 다가가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나요? 네, 과천에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공작실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네.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청소년층, 또 중장년층, 네. 전문가들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아. 아마 이제 그걸 넘어서 주부라든가 네. 소외계층, 또 나이 드신 어른, 전 국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드나요? 돈 주고 가야 되나요? 돈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금 무한상상실의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곳이 있는데 예.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사실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용료는 없나요?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지요. 가셔서 이제 직접 그러게요.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요. 네. 재료비도 안 내고. 과천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네. 그런가 하면 이 국립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에는 시니어 드림팀까지 있다고 아, 네. 들었는데 어떤 팀입니까? 시니어 드림팀이라고 들어보셨군요. 예, 네. 시니어 드림팀이 이제 60이 넘으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예. 이제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퇴직 과학자, 또 전직 교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인데요. 원래 이 팀이 아마 구성될 때는 이 무한상상실이 청소년과 전문가뿐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 발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작년 9월 발족한 뒤에 우선 이제 어르신들이 장비 사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그렇죠. 장비 사용에 대한 워크숍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지.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네,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그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흉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독거노인 숫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 100만 육박하고 있고. 네. 또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서 이제 떨어져 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그립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도 어르신을 뵐 기회가 많지가 않고. 예. 그러다 보면 또 효심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예. 이제 그 시니어 드림팀 회원들을 몸을 스캐닝을 떠서. 예. 그걸 직접 흉상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어르신 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고. 또 아이들 걸 보내서 이제 어르신한테 두고 이제 눈에 띄는 데서 수시로 보실 수 있게.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창조경제 홈페이지에 그 아이디어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 그 댓글을 달기를, 아, 기왕이면 거기다가 음성 칩을 넣게 되면은. 예. 이렇게 띡 누르면은. 예. 아, 그래, 엄마 말씀 잘 듣고 있니? 또 이제 할아버지. 예. 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또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요. 그걸 이용해서 요즘에 그 자전거 타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자전거가 이제 방향 전환할 때 수신호를 합니다. 외국도. 그렇죠. 다 수신호를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많아져요. 근데 LED, 작은 그 LED 판을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뒤에 붙이게 되면은 평소에는 불이 들어와 있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깜박이게 하고. 또 좌회전, 우회전할 때 화살표로 바뀌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아주 밝으니까요. 예, 예. 굉장히 그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네. 다른 걸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고요. 이것들이 아마 시골에 가면 이제 최근에 경운기 사고 많이 나는데. 경운기 사고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괜찮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시니어 드림팀이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레이저 커팅을 이용해서 이제. 예. 문패라든가 이 저 그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또 아마 영화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지금 들리고. 예.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톡톡 튀고. 네. 현실적이네요. 네.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네.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 네. 자, 지금까지 뭐 무한상상실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들부터. 네. 어른들까지. 네. 누구나 갈 수 있고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더 훨씬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무한상상실이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려면 어떤 점들이 더 개선돼야 될까요? 뭐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선 그 이용층을 넓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확산은 되고 있지만은. 네. 무한상상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부터 저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또 주부나 소외계층까지 전 국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네. 확대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정부 예산 지원이 없어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특목고라든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는 이미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과 후에는 그게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에게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도울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세 번째는 이미 전국적으로 개인이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분들의 시설, 그분들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예.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작은 예산으로 무한상상실을 확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무한상상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창의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